1200도씨로 가열되면 탄산가스가 발생하고 CaO 석회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생석회예요. 이 생석회는 다름 아닌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뭐예요? 시멘트 가루. 이게 시멘트 가루입니다. 바로 시멘트 공장에서 석회석을 산에서 캐가지고 시멘트 가루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 시멘트 가루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말리면 뭐가 될까요? 콘크리트 되죠? 콘크리트 됩니다. 여러분, 콘크리트 공장 만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신선한 시금치를, 시금치 속에 있는 칼슘을 가열하면, 시금치 삶으면 가열이 되죠? 네. 칼슘은 가열하지 않고 삶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새 영양이 파괴되지 않고 시금치 삶는 방법 여러분 잘 아시던데요. 어떻게 하면 돼요? 살짝 데치는 거예요, 살짝. 살짝 데칠 때 그 온도가 몇 도예요? 100도예요? 100도에 살짝 더 갖다 놓으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시금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좋은 방법은 뒷밭에 갖다 심어보세요. 살면 사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를 가열하면 이 속에 칼슘이 산소하고 결합해가지고 CaO가 돼요. CaO가 뭐라고요? 석회가 되는 겁니다. 시금치를 삶으면 그 속에 우리가 시금치를 먹는 목적이 이 칼슘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칼슘이 석회로 다 변했습니다. 석회로 변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분자가 작아가지고 흡수가 아주 잘 됩니다. 시금치 삶아가지고 먹은 이게 영양은요, 영양이 아니죠. 석회는 흡수가 너무 잘 돼서 전부 다 피로에서 간으로 다 들어갑니다. 간으로 들어가면 이 간에, 간 속에 있는 피 속에 물이 많습니까? 물이 몇 퍼센트예요? 70%가 물이에요. 그 물하고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될까요? 콘크리트 되는데 혈관 내에 콘크리트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금치를 삶아 먹는 이유는요, 여러분 혈관 속에 콘크리트 만들기 위해서 삶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금치를 잘 삶아가지고, 여러분 시금치 삶아가지고 양념하지 않고 먹어보셨어요? 왜 안 먹어요? 맛이 없죠. 여러분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맛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로 남편도 줘야 되고 자식도 줘야 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줘야 돼요. 지금 목적이 뭐예요? 건강하기 위해서요. 그 혈관 속을 콘크리트 만들기 위해서요. 건강하기 위해서. 생각은 건강하기 위해서인데 실제는 뭐였습니까? 콘크리트 만드는 게 있어요. 콘크리트 만들려면 양념을 잘 해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치셔도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애기가 집에 왔는데 점수가 떨어지면 곤란하잖아요. 부모 체면도 그렇고 아이 장래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이 밤새도록 공부를 시켜가지고 외우고 했는데 아이 가서 시험 치려고 시험지 딱 받으면 그만 흥분해가지고 백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아이가 얼마나 고통을 겪겠습니까? 이 고통의 결과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엄마가 시험 맞혔어요? 그러나 이거 작은 거 하나는 몰라가지고 우리 자녀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 남편이 직장에 가서 축제 사자 돈 벌어 오는데 그 머리를 콘크리트 막아가지고 어떻게 안 됐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예. 지금 채소를 삶은 거예요. 예. 이 문제가 한번 보세요. 시멘트를 만들 때, 예, 석회를 가열해가지고 CaO가 나오는 거나 시금치에 들어있는 칼슘이 CaO가 되는 거나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렇다면 콘크리트 만드는 것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지금, 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고혈압, 당뇨, 심장병, 관절염, 전립선 장애, 뇌졸중, 기억력 저하, 뭐 여러 가지 질병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 질병이 왜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저 병원에 가면 그 중성지방이 높습니다, 콜레스테롤 높습니다 소리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영향이 없는 거 아닙니다. 영향을 미치지만 그보다 더 큰 영향은,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음식물을 가열해서 먹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인류에게 언제부터 이러한 문화가 발생했는지 가만히 여러분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삶아 먹는 걸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엄마가 가르쳤어요? 그거 가보예요? 엄마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할머니한테. 할머니는요? 위에 위에 계속 올라가면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조상. 어떤 조상이야? 아마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는 살만 먹었을까요? 생걸 먹었을까요? 그때 소공장 사장이 누구예요? 없었죠? 네, 없었죠? 생걸로 먹었는데 그럼 어디서 그게 돌아가지고 살만 먹기 시작했습니까? 중간에서 뭔가 돌았어요? 중간에서 뭔가 돌았어요. 예. 우리는 그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뭔지 알아야 합니다. 네, 이 문화가, 이 삶아 먹는 문화가 대한민국 여기 마산에 있는 사람들만 나쁘게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머리를 다 둔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이거 한번 보세요. 네, 아인슈타인이 죽으면서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머리에 20만 분의 1 정도 사용한 것 같다. 20만 분의 1. 예. 창조주가 사람을 창조할 때 20만 분의 2 사용하라고 만들었을까요? 얼마 사용하라고 만들었을까요? 20만 분의 20만 사용하라고 만들었습니다. 예. 아인슈타인은 그에 비하면 몇 분의 1이에요? 20만 분의 1. 정신병자에 속하죠. 그럼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몇 분의 1이에요? 반도 안 돼요? 우리가 살기 어려운 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직도 기억력이 떨어져서 이거 적은 거 가지고 댕겨요. 예, 제가 이거 기억력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레몬 5개 즙을 마셔요. 레몬 5개 그냥 마십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 또 레몬 5개 마십니다. 저는 이 혈관 청소를 위해서입니다. 석회를 여기서 빼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에 라면을 3년 동안 먹은 거 큰 죄를 져가지고 이거 해결해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먹습니다. 네, 제가 2012년까지는 안경 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의도 못하고 이거 아무도 책 한 페이지 읽을 수 없습니다. 예, 지금 안경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경 없습니다. 예. 여러분 제 나이가 몇 살로 보여요? 예? 40살요? 몇 살요? 50요? 18 살요? 제 나이 원래 69입니다.
재작년부터 악력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좋아질 수 있는 나예요. 나빠질 수 있는 나예요. 나빠질 수 있는 나인데 저는 눈이 좋아져서 안경을 벗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벗었을까요? 예. 눈은요, 건시, 원시, 난시. 이거 위에 또 무슨 질병 있어요? 노안이 원시예요. 노안이 원시예요. 예. 백내장, 녹내장 따로 챙겨놓은 거, 그건 큰 병이고. 예. 일반적으로 다, 이게 다 걸려요. 그죠? 나이 들면 다 뭐가 하나씩 와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이거 모두 다 혈관성 질병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안과 질환, 이래가지고, 이건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전 아니라는 걸 제 눈으로 증명했습니다. 예. 제가 지금도 계속 눈 운동을 합니다. 예. 제 눈이 점점 좋아져 가고 있어요. 제가 한 2년쯤 후에는 제 눈이 1.5로 변할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을 전 제 스스로 증명합니다. 예. 제가 힐링센터를 만들면서 노가다를 말해요. 새로 중학교 하나를 인수해가지고 그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운동장도 파재끼고 반 만들고 해서 하는데 그게 제가 노가다입니다. 예. 괭이 들고 석 들고 다 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지금 못 따라와요. 예. 옛날에 진작 젊을 때 이걸 알았으면 제가 지금 나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25살로 보일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애를 놓쳐가지고 이만큼 오죠. 저는 제 계획이요. 1년에 한 살씩 까먹는 거 이제 됩니다. 예. 제가 이걸 알게 됐어요. 예. 제가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 야, 이게 진짜구나. 그걸 알았어요. 몇 살 살았어요? 960살 살았어요. 이건 그냥 그렇게 기록했겠지. 처음에 그렇게 알았는데, 제가 건강을 연구하고 보니까 당연하네요. 사람이 원래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예. 네. 120년 사는 거는 일찍 조로 하는 겁니다. 조사예요. 예. 네. 90살 사는 거 오래 사시는 게 아니었어요. 예. 네. 120살, 150살 살면서도 항상 40살로 사는 거, 30살로 사는 거, 이게 목표였더라고요. 예, 그걸 지금 요게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다 알고 가시면 아마 오늘부터 가정이 건강할 거예요. 네. 예, 제가 하는 얘기는요, 0.5%도 끝내기가 없습니다. 알맹이만 합니다. 네. 예. 자, 우리가 이게 좀 전에 칼슘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먹는 식품 속에 칼슘만 있습니까? 다른 미네랄도 있습니까?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칼슘, 철, 마그네슘, 망강, 구리, 아연, 뭐, 쭉 많아요. 그죠? 예. 많습니다. 예. 이것들이 산소하고 결합하면 이렇게 산화물로 변하는데, 이 산화물은 색깔이 있어요. 흰색, 예, 빨간색, 검정색, 망강은 검정색, 구리는 녹색, 예, 아연 검정색, 이런 색깔이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흙을 한 움큼 가져와가지고, 예, 색깔을 보면, 흙 색깔이 있죠? 예, 그 흙 색깔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이 미네랄들이 어떤 게 얼마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정해집니다. 예, 여러분 보면 흰색 흙도 있어요? 흰색 흙도 있어요. 그건 칼슘이 많은 거예요. 빨간색 흙 보셨어요? 네. 빨간 흙은 철분이 많은 거예요. 네. 검정색 흙 보셨습니까? 아, 이건 마그네슘, 망강이 많은 흙입니다. 바로 흙을 보면 그 속에 무슨 성분이 많은지 알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성분들. 자, 우리가 칼슘이 부족하고 철분이 부족하고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여러분 밖에 나가서 흙을 한 움큼 가져와서 아주 잘게 부셔가지고 한 그릇씩 마시면 미네랄 보충 다 됩니까? 어때요?
100은 될지 몰라도 우리는 안 돼요. 그죠?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예. 근데 이 영향은요, 사람에게 영향이 되는 게 아니고 스케일이 됩니다. 독이 됩니다. 결과 막는 일을 사용하죠. 그러나 이것을 영향화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식물이 이걸 흡수해요. 흡수하는 거죠. 흡수해서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식물의 몸을 형성하면 그 식물을 사람이 먹음으로써 드디어 사람의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 식물을 먹을 때 확살만 먹어야 됩니까? 생물로 그냥 먹어야 됩니까? 생으로 먹으면 그 속에 있는 이 살아있는 영양이 그대로 인체에 다 들어가서 그 영양의 역할을 다 합니다. 100% 다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몸은 항상 건강하게 개설됩니다. 이 비타민과 미네랄 이것이 들어가서 간 속에서 2만 5천여 가지 효소를 생산해서 이 효소가 머리끝부터 팔끝까지 모든 신진대사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머리가 흰색이 돼요? 아니에요? 예. 나이가 들면 자동으로 그냥 흰색으로 되는 겁니까? 머리가 흰색으로 되는 것은 신진대사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 모근에는 멜라닌 색소를 배합하는 세포가 거기 있어요. 그 멜라닌 색소를 배합하는 세포가 잘못돼가지고 예, 신진대사를 잘못하면 흰 게 그냥 올라오면 흰머리예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탈모 아시죠? 탈모. 예, 나이가 들면 자꾸 머리가 가늘어지더니 그만 머리가 숭숭 빠져서 예, 그렇게 철렁철렁하던 머리가 아차 가늘어지고 그 헐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하면 칼슘 들어있는 채소를 몽땅 다 삶아 먹으니까 그 미네랄들이 몽땅 뭐가 됐습니까? 스케일이 돼가지고 콘크리트가 돼가지고 혈관을 막았는데 어떤 혈관을 막았느냐 하면 모근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막았습니다. 우리 모근이 혈액 공급을 못 받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확실히 죽겠죠. 혈관이 막히니까 영양 공급을 못 받아서 굶어 죽어가지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겁니다. 예. 탈모는 어떻게 해야 완치할 수 있겠습니까? 혈관 청소를 해서 영양 공급을 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근데 뭐 탈모 해결할 방법이 많아요? 머리를 두드린다든지 뭐 각종 많아요? 그래 한다고 해서 영양이 공급돼요? 안 해요. 그거 도움됩니다. 마사지가 도움은 되지만 그러나 영양 공급을 정상으로 하지 않고는 결코 되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한 사람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한 개도 없어요. 머리가. 예, 전기세는 작게 들어요. 전기불 한 개 붙이면 그냥 번쩍번쩍 뜨니까. 양옆에 머리가 있는데 하얀 머리가 조금 달렸어요. 겨우 매달렸어요. 예, 이 사람이 이걸 했는데 이 사람이 한 달 만에요. 시작한 지 한 달 만에요. 새카만 머리가 송소 올라왔는데 이 사람 나이가 70이 훨씬 넘었습니다. 예, 머리 날 나이에요? 안 날 나이에요? 그런데 새카만 머리가 송소 올라왔는데 이 사람 머리 빠진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예, 작년에 빠진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한테 희망이 있습니까? 네! 희망이 있습니다. 예. 요거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결코 깊은 의학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 머리 나게 하는데 저한테 오면 한 사람당 500만원씩 받고 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 지금, 예. 예,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됐다고 빨리 마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예. 예. 지금 여기에 이 많은 미네랄들이
전부 과연 돼서 먹으면 전부 우리 혈관막는 일에 사용해지고 영양은 하나도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 시금치 삶아 먹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하는 거 있죠? 예? 비싼 돈 주고 산나물 사다가 삶아 먹었습니다. 산나물이 미네랄이 더 많을까요? 밭에 있는 채소가 미네랄이 더 많을까요? 산나물이 20배나 더 많습니다. 20배가 더 많다면 혈관을 어떤 게 더 많이 막아요? 산나물이 훨씬 효과적으로 막지요. 시금치 삶아 먹는 것도 이게 모자라가지고 산나물까지 삶아 먹는 것도 필요하게 막아야 되겠다. 잘 하신 겁니까? 예, 우리가 정말로 작은 거 요거 하나 몰라가지고 우리 자신이 사실 웃음거리예요. 웃게 됐어요. 예, 한번 보세요. 예, 지금 시금치를 삶아 먹어서 그 속에 있는 칼슘이 들어가서 여러분 혈관을 이렇게 막았습니다. 혈관 막힌 거 보세요. 스케일은 조금 쌓였고 점점 더 많이 쌓였어요. 예, 이래가지고 가운데 혈전이 딱 막으면 구멍 혈관이 확 막혀서 이 심장에 막히면 예, 심근경색, 뇌에 막히면 뭐가 돼요? 뇌경색, 뇌경색이 약 뇌졸중. 네, 이게 막혀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데 화장실에 가서 힘을 꽉 썼더니 그냥 터져버렸어요. 이건 뭐예요? 뇌출혈, 복병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혈압이 하나도 높지도 않아요. 혈압이 높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혈압이 정상이에요. 네, 혈압약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밖에 가서 추운 날 겨울에 가서 빨리 하다가 턱 쓰러졌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혈압도 높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요, 칼슘 부족 현상이 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칼슘 부족 현상으로 피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혈압이었습니다. 여러분, 칼슘은요, 칼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골수가 약해지고, 골수가 약해지면 저혈압이 옵니다. 제가 알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거의 대부분이 가짜 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잰 혈압은 전부 가짜 혈압입니다. 지금 나타난 혈압은. 왜 가짜 혈압인가 하면, 현재 혈압에다가, 자기 혈압에다가 혈관 막힘이라는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왜 혈관 막힘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시금치를 삶아 먹었기 때문에 그게 쫙 막아가지고 혈압을 높게 만들었어요. 혈압을 높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혈압을 재면 어때요? 정상이었어요. 이 사람의 실제 혈압은 뭐였습니까? 저혈압이었습니다. 피가 모자란 저혈압이 있었기 때문에 고혈압은 플러스, 저혈압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 꼴은 뭐예요? 정상이었어요.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이거 병원에 수백 번 가서 검사해 보십시오. 나오나 안 나오나. 검진 안 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집에 가서 잠깐만 생각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혈압을 재보고, 여러분 소변 색깔을 보고, 그리고 내가 뭘 먹었나를 생각을 딱 해보면, 아, 내 혈관이 얼마 정도 막혔겠구나. 내 혈관 막힘이 10%다, 20%다, 30%다. 거기에다가 그만큼을 자기 고혈압에서 빼세요. 그러면 진짜 혈압이 나타날 겁니다. 예. 요거는 제 혼자만 갖고 있는 기술이에요. 예. 아무도 이거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제가 맞춰야 되는데, 예, 시간이 좀 자꾸 가서 할 겸만 걸립니다. 예. 여러분, 심장에 혈관 막힘 보세요. 이 심장 관상동맥인데, 이렇게 막혔습니다. 이 원재료가 석회였습니다. 석회에다가 석회를 좀 더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서 어쨌든지 불고기를 열심히 드십시오. 예, 그러면 고기에 들어있는 중성지방, 과산화 지질, 이게 들어가면, 예, 혈관 속에서 칼슘이 여러 군데를 안고 효과적으로 혈관을 더 빨리 막을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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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맥, 정맥, 뇌혈관,
췌장 혈관 이거를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정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막았느냐가 바로 내 병명이에요. 네, 시금치 하나 삶아 먹는 게 이만큼 여러 가지 질병을 막는다는 건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네, 여기 빠져 있는 게 뭔가 하면 고혈압. 예, 빠졌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이 자신의 뇌혈관이 얼마나 막혔는지를 당장 검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 안 해도 여러분 당장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다가 전화번호 두 개를 내놔놓고 동시에 외워보세요. 첫 번째 전화번호 외우고 다 억지로 해서 다 외웠는데 두 번째 전화번호를 두 번 읽었는데 벌써 첫 번째 까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 외웠는데 첫 번째로 넘어가서 한 번만 읽으면 그 다음 두 번째 거 까먹었습니다. 이제 서너 번만 왔다 갔다 하면요. 그만큼 혈관 막혔습니다. 혈관이 막혀서 기억력이 떨어진 거예요. 기억력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수첩 가지고 등질 필요 없어요. 요새는요. 머리가 둔해진다는데 왜냐하면 핸드폰 때문에 외우질 않는데요. 옛날 젊은이들은요. 수첩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친구들 전화번호 10개, 20개 그냥 다 외워요. 그냥 수첩 없어도 눌리면 그냥 다 바로 전화가 바로 됩니다. 요새 사람은요. 전화번호를 외워요. 도저히 아니잖아요. 할 수 없이 수첩을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수첩에다 적었습니다. 적고 집에 와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수첩을 쳐도 적은 데를 못 찾는 거예요. 분명히 적긴 적었는데 적은 데가 도저히 나오지가 않아요.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전부 혈관 막힌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예.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게 여러 가지 질병으로 번지는 상황을 보면 심각합니다. 아, 여러분의 갈심이 부족했을 때, 흑혈가 됐을 때, 예, 이게 지금 보세요. 예, 지금 녹음을 하고 마찰이 빨리 마치라고 지금 성화가 좀, 예, 육체적인 문제로서는요, 골다공증이 오는 거 여러분 잘 알아요. 그죠? 예, 골다공증이 온다는 것만 알았지, 요게 문제가 되는 건 또 몰라요. 예, 골다공증이 오면요, 관절, 인대, 이게 석회화가 됩니다. 석회화. 왜냐하면, 피 속에 석회는 들어있는데 칼슘은 없거든요. 석회가 대신 들어가서 칼슘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 관절에 석회가 들어가면 석회화 관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뼈에 석회가 들어가면 석회화 뼈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바다 엎어졌는데, 아, 이 뼈가 부러져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박살 나버렸어요. 옆가락 부러지듯이 동글동글이 났어요. 이건 석회화 때문입니다. 뼈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강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뼈는요, 굽었으면 굽었지, 뼈에 부러지지 않아요.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뼈예요. 예, 이게 전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심장 판막증, 이것 때문입니다. 예. 지금 여기 보면 정신적인 문제 요거 하나 보세요. 요건 또한 새로운 문제인데 요 정신적인 문제 요 하나만 가지고도 2시간 설명을 해야 여러분 잘 알아들을 내용이에요. 예, 지금 보면 예, 칼슘이 결핍되면 신경이 예민해져요. 아, 여러분 아기 낳은 분들은 아마 다 경험했을 거예요. 임신하고 나니까 신경이 예민해져요. 임신하고 나면 잘 울어요. 잘 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울증입니다. 예.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우울증을 동반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요. 신경이 예민해지면 우울증,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심해지면 정신분열이에요. 정신분열, 그 다음에는요?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인 사람이 있으면 제게 데리고 오세요. 예. 불과 며칠도 안 가서 깨어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칼슘을 대량으로 먹이면 귀신이 못 부리겠습니다. 여러분 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있으면 해보세요. 직접 해보세요. 다 해결됩니다. 예. 제가 그냥 빈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제 말 듣기가 어렵죠? 아니요.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예. 이게 지금, 예.
우울증이 있으면 신경 예민하고 우울증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지고 스트레스 생기면 독이 발생되고 독 발생되면 혈전 그건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고 예 콜레스테롤 생겨서 동맥경화 혈관막힘이 또 생기고 이것이 이제 각가지 질병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이 저항력까지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암으로 가는 지름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알러지 있는 분 있죠?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알러지가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 알러지가 대부분 있습니다. 예, 시금치를 삶아 먹는 한 알러지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알러지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지금 나이가 아직 많이 되지 않아서 지금 건강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속에서 병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를 뿐이에요. 빨리 해결하면 여러분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예, 칼슘을 대량으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너무 마음이 조급해서 말이 앞뒤로 왔다 해요. 마침 시간이 다 되지 않으니까 제가 초기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9시간에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 내용이 70가지도 넘어요. 예, 이거 한 가지 가지고 적어도 몇 시간씩 다 해야 되는 건데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는 못하고 또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한 예, 여러분이 지금 내가 건강하고 내 가족이 건강하는 방법은 결코 멀리 있지 않고 결코 돈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 상식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상식 요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예, 이걸 제가 좀 전에 한 분이 제 책을 선물을 받아 가셨는데 네, 이 책에 제가 쓴 책이 난치병 혁명이에요. 네, 난치병 혁명 이 책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아마 그 속에 제가 강의 못한 내용이 상당한 부분이 그 속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건강 세미나가 아마 또 아마 만들어질 거예요. 네, 그때 다시 한번 듣고 여러분 그때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짧은 시간 이야기.